사실 그건 있습니다. 아이들과 발령이 되잖아요. 성인 아무것도 아닌데. 배구단을 생각해 두고 배구단. 배구단? 아 오케이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말. 아 진짜. 어떤 게 이 친구를 성장하게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 같아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이너스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 전국 강사자랑 게스트는요. 영화 인문학 강사님이십니다. 바로 강한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영화 인문학과가 뭔가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강의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봤다가 되게 많아요. 반응이. 이게 또 성인과 청소년 대상이 또 확연히 다르니까. 그렇죠. 청소년들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아, 성인들도 강의하시잖아요. 성인도 강의하죠. 성인들의 사실. 장점은 뭐예요? 교육생으로 봤을 때. 아, 이해도가 좀 빠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짧게 얘기를 해도 이해가 바로 예시가 쉽죠. 제 나이대니까 예시가 쉬운데 아이들 예시로 해야 돼서 예시도 연구해야 돼요. 근데 성인들은 저희 나이대에 또 그게 있잖아요. 그쵸. 전 그게 좀 편한 거 있을 거예요. 단점은 굳이 꼽자면 확실히 순수함이 좀 사라져 있다. 약간 약간 힘드시잖아요, 많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치이니까 여러분들에서. 네, 치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을 분위기를 띄우는 거랑 성인을 띄우는 거는 이게 저는 성인이 더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조금만 하면 이렇게 팍 올라오는데 성인분들은 이미 뭐 나 다 알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영화 인문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제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는 거니까. 두루두루 네. 다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꼽자면 어떤 대상이 좀 편하세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마음이 편한 건 애들이 맞아요. 사실. 근데 되려 어떤 걸 많이 신경 쓰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엄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장난을 치더라도 좀 적당히 저도 언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겠다. 좀 조심히. 그런데 이제 성인분들은 그래도 인문학이잖아요. 어쨌건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 어느 정도는 계속 돼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의 진행면에선 편해요. 진행면에선 편한데 가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활동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는 아이들 진행이 조금 더 매끄럽고 아, 막 오늘 되게 나도 몰랐던 메시지들을 얻고 갔다 많이 그런 거는 사실 성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강의를 이제 하고 싶어하는 강사님들이라면 네네네. 어떤 대상으로 먼저 하는 것을 좀 추천하세요? 사실 인문학은 조금 편하게 하려면 성인들이랑 하는 게 아무래도 진행하시는데 편하시겠지만 사실 그건 있습니다. 아이들과 발령이 되잖아요. 성인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을 이해시키면 그렇죠, 성인들은 성인도... 어느 정도 다 그게 커버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질문이 생각보다 단순해야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하니까 직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좀 애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너무 쉬운 답하면 메시지가 없어지니까 사실 그래서 편하게 처음에 좀 워밍업 하실 때는 차라리 성인분들 대상이 좀 더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변수가 워낙 크기도 하고 좀 통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질문 자체를 만드는 콘텐츠를 한다? 되게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콘텐츠까지 가려면 다회기인 경우 그러면 처음부터 영화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것들,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초반에 다룬 다음에 점점 철학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빌드업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네요. 원래 근데 강의를 하셨어요? 원래는 교사 준비했다가 사실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교사 준비하시는 분들 특징이 다른 스펙이 없어요.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니까 저도 그때 되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멘붕 왔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심리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를 엄청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인식들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고 어쩌다가 교육회사에 강사로 취업이 된 거예요. 진짜 어차피 청소년 교육을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전국에 있는 정말 다양한 학교에 많은 학교를 가겠네. 엄청 가다 보기도 했고 정말 저는 그런 다양한 학교 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마음이 막 생기는구나. 네. 어떻게든 내가 이끌어줘야겠다. 그렇죠. 이런 스킬로 해결될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주고 싶어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육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좋아하는 걸로 강의를 하면 열정을 갖고 오래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영화 인문학이었던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가 생긴다면 나도 좋고 그대들도 좋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 강사 활동이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이셨잖아요. 네. 쌓이면서 변화되는 것들이나 회의감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초반에는 계속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비교하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나도 밀릴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나만의 캐릭터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였던 거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점점 그런 것들이 좀 자신감으로 이제 쌓이게 되고 새로운 것도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좀 자만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나올 때는 나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오니까 강의했던 내용은 회사 거였지 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줄이야.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계속 연차가 쌓이면서 좀 건방대질 쯤 되면은 또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되고 겸손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자연스럽게. 그래, 부족하니까 배우고 좀 더 배우자.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영화 인문학을 하면서도 되게 느꼈지만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공유한다라고 쓰거든요. 특히나 영화 인문학을 하다 보면은 제가 힐링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인드는 항상 공유를 한다는 아니에요. 이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나누는 사람일 뿐이다 정도의 마인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앞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도 하시고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되게 많은 곳에서 또 불러주고 계시지 않을까. 다양하게 불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밌게 있으면 가요. 그러니까 대상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떤 분위기일까? 뭐 예를 들어 배구단 강의가 들어오고 배구단. 배구단? 배구단 선수들. 가격도 안 물어봤어. 아 오케이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말. 아 진짜? 근데 그런 호기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야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편하니까 난 여기만 갈 거야를 생각해버리면 저도 생각이 막히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도 많아요. 부모로서의 영화 인문학이 그렇죠. 있고 나로서의 영화 인문학이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걸 알려면 사실 부모님들을 만나봐야 되거든요. 이분들의 고민이 뭔지 듣고 대단하시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강의 콘텐츠가 생기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연차되면 이런 노력과 이런 재미를 잃기 마련인데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굉장히 높으신 게 막 느껴져요. 에너지가. 근데 이거를 저도 느끼는데 듣고 있는 교육생들 얼마나 느끼겠어요. 2022년도에 새로운 우리 강사님의 계획 있으시다면 공부를 일단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래서 뭐 자격증 공부도 좀 해보면서 올해 사실 목표 중에 하나가 영화를 좀 많이 더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취향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영화도. 그렇죠. 그럼 안 맞는 것도 좀 봐보고 좀 그렇게 조금 더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영화를 조금 더 늘려서 보고 책도 조금 더 많이 보고 강사로서의 플랜이고 그러면 개인적인 플랜은 뭐예요? 아 이거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그런 게 진짜 만약에 딱 얘기했는데 내년에 안 돼 있으면 또 그걸 위해 노력하면 되죠. 네. 아 오케이 그럼 공표해야겠다. 바디 프로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 찍은 강사로 한번 출연하시죠. 오늘 다양한 질문과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인문학이란 게 어렵지 않은 거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인문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인문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항상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뭐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를 보면서 한번 지금 당장 한편 딱 아무거나 딱 보시면서 질문 한번 괜히 만들어보고 키워드 한번 작성해보시고 해보면서 내가 생각해보면은 되게 좀 이게 색다를 거예요. 영화 보는 느낌이. 네,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어려우시다면 가벼운 영화를 추천.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나라면 어땠을까 이걸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화 하나 추천해주세요. 제가 학생들이랑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 학생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그거를 너무 잘해놔서 어떤 게 이 친구를 성장하게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히어로 무비지만 가볍게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전국 강사자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티튜드 채널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